피리부는 골 뒤풀이로 유명한 잉글랜드 국가대표 출신 미드필더 제시 링가드가 FC 서울 입단을 위해 입국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도 뛰었던 스타 선수가 정말 한국에 올까 반신반의하던 팬들이 많았는데 정말 왔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맨유 출신 스타 선수 제시 링가드가 밝은 표정으로 손을 흔들며 입국장으로 들어옵니다. 무성한 소문 끝에 진짜 링가드의 입국을 지켜본 팬들은 기쁨과 함께 어리둥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금 거의 2시간 넘어가고 있어요. 해외에서도 슈퍼스타인 선수가 이제 K리그 와서 뛴다니까 믿기지가 않았고. 구름대같이 몰려든 팬에게 사인과 기념 촬영을 해준 뒤 공항을 나서는 링가드의 모습은 마치 피리 부는 사나이를 연상케 했습니다. 링가드는 박지성의 전 소속팀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200경기 넘게 출전했고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도 주전으로 활약한 스타 선수입니다. 작년 여름 자유계약 신분이 되며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 등 다양한 팀에서 러브콜을 받았지만 링가드의 선택은 FC 서울이었습니다. 링가드가 최종 입단을 확정할 경우 역대 K리그 외국인 선수 중 가장 화려한 이력을 가진 선수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가장 네임밸류가 높은 용병이 될 텐데 K리그가 좀 더 발전되고 또 인지도도 많이 상승하게 되는. 링가드는 오늘 메디컬 테스트를 거쳐 8일에 계약서에 서명한 뒤 가고시마에서 전지훈련 중인 FC 서울 선수단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